올해 서구 검단 지역의 도로망이 개선됩니다. 특히 김포와 일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 양촌 나들목도 개선됩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한쪽 면이 끊어진 채 방치된 도로. 서구 마전동을 출발해 김포시, 고양시로 이어지는 국지도 98호선 공사 현장입니다. 김포 등 경기도 구간은 이미 개통한 데 반해 인천 구간은 첫삽도 뜨지 못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. 저 아파트 도로가 일산대교를 많이 타잖아요. 많이 막히죠, 여기가. 아침에 출근 시간에. 아니, 어차피 인천 사람들은 이게 빨리 나아야지, 도로가. 근데 왜 도로 공사 안 한대요? 인천시가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신설 구간은 대곡동에서 마전동까지 총 3.1km로 4차로에서 6차로 넓이로 조성됩니다. 오는 상반기 중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말쯤 착공할 계획입니다.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 양촌나들목에서 검단 방면 우회도로도 신설됩니다. 기존 나들목은 김포 방면으로 개설돼 검단 산단으로 가려면 김포를 통해 둘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. 어디로 나오는지도 지금 이 산업 단지 사람들이 몰라요. 저 IC로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불분명해요. 도면도 없고. 이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이 인천시가 어디가 있습니까, 이게.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검단 양촌나들목에서 봉수대로까지 총 1.85km 이어집니다. 인천시는 올해 내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예정된 착공 시기는 오는 2021년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.